안녕하세요. 역사 유치원입니다. 신영복 선생님은 세상 모든 것들에겐 처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는 것부터 삶까지 모든 처음이 모여 삶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탄생, 첫걸음, 처음으로 학교 가는 날, 첫사랑. 우리가 살아가는 삶 안에는 수많은 처음을 만들어가는 끊임없는 시작들이 만들어가는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처음은 세상을 향한 설레임이고 수줍음이고 또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고 용기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7월 1일이 그랬습니다. 지난 5월 1일과는 전혀 다른 처음을 시작했습니다. 많이 까불었던 것 같습니다. 7월 1일 새벽 7시 집을 나서 도착한 곳은 광명시에 있는 광명동굴입니다. 일단 오늘은 첫날이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자원회수시설 1층 교육장에 도착했습니다. 함께 모인 사람들을 보니 모두 초롱초롱한 눈으로 새로움에 적응하느라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익숙해지지 않는 것은 새로움에 대한 생소감과 어색함 그리고 수줍음인 것 같습니다. 교육이 끝난 뒤 각자 내일부터 일할 근무지 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배정받은 곳은 라스코 전시장. 라스코라면 프랑스 지방의 동굴벽화로 유명하다는 것밖에 모르고 있었는데 광명동굴의 라스코 전시관은 무엇을 하는 곳일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광명동굴 면접시 면접관님이 광명동굴에 대해 아는 만큼 설명해보라는 질문에 인터넷에 나와 있는 설명 대신 내가 다닌 여러 동굴과 비교하며 설명을 했더니 면접관님 두 분 모두 대단하시네요 라고 칭찬을 하셨는데 이곳 전시장의 그림이나 전시물 소개를 시키시려나 내심 생각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전시관에는 사람도 없고 그저 광물 전시물과 체험물이 있을 뿐 지금까지 예상해왔던 모습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단지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안도감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다음날 토요일 주말 아침 6시 전시장 개장하자마자 몰려오는 손님들에 놀라고 전시장 안의 모든 체험물에는 직원들 손길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첫날 나의 역할은 수로에서 보물찾기, 흘러가는 물과 모래에 섞여있는 보석들을 채취하여 가져가는 체험이었습니다. 일단 모래 500개를 창고에서 체험 장소까지 옮깁니다. 한 개씩 포장한 대로 진열하고 손님들이 찾을 때마다 갖다주면서 어린이들과 함께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날 3명 직원이 맞이한 꼬마 손님들은 496명. 체험이 끝나면 다 쓴 모래를 옮겨놓고 밖으로 버리러 나간 횟수만 8번. 정말 끝날 것 같지 않게 기다리던 줄이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끝을 보였고 정리하고 나니 온몸에 땀 범벅에 얼굴에는 힘든 표정이 역력했나 봅니다. 함께 일하던 쌤들이 처음인데 가장 강도 높은 일을 했다고 위로의 말을 해주니 조금 안심이 되는 듯 합니다. 내일 일이 살짝 기대도 되면서 말입니다. 제 7월의 처음은 광명동굴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끝으로 나태주님의 선물 이란 시 선물합니다.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당신 나지막한 목소리와 웃는 얼굴, 콧노래 한 구절이면 한아름 바다를 아는 듯한 기쁨이겠습니다. 제가 받은 선물 오늘 여러분께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받은 선물 중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